자, 마지막 거 36번 보자. 내가 이건 순서는 다 맞춰놨거든. 그래서 칠판에 나오는 글씨들은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거야. 책은 순서를 따로 맞춰야 되긴 하지만. 자, 읽어보면. 이게 as is true of some fish. 이게 해석이 잘안될수 있거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떤 물고기의 경우에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어떤 물고기의 경우에 사실인 것처럼. 물고기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말이야. 물고기에서 그러한 것처럼 fathead minnow 밑에 뭐 잉어과의 물고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잉어라고 해서 그럴게. 잉어들은 that have been attacked 공격을 받은 잉어들은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어디에서? 특화된 세포에서 피부에 있는 특화된 세포에서 케미컬을 분비합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자, 이 부분 보자. 완료 시제 써 있지? 그리고 수동태 써 있지? 그러면 완료랑 수동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어법 문제로 내면 보통은 완료 물어보는 거잘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 수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야. B.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그래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잖아.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얘네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그래서 간접 쓰기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그거를 이용하라고 준 거거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알람 신호라고 여겨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설계된? 다른 멤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설계된 뭐에 대해서? 다시. 그 종의 다른 멤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근데 뭐에 대해서 일깨울 거냐면 이 투부 정사가 투부 정사된다. 이건 전치사 투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편할 거야. 일깨워 줄 건데 뭐에 대해서 일깨워 줄 거냐면 천적의 존재에 대해서. 프리센스가 존재지. 반대말은 absence고. 왜 C지? 왜 S로 써놨을까? 그래서 천적의 존재에 대해서 같은 종족의 다른 애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계가 된그 알람 신호라고 여겨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여기도 또 나왔네. 완료 시제 플러스 수동태지. 우리는 완료 신경 쓸거 아니야. 우리는 수동태 신경 쓸 거야. 자, 어떠한 경우에 fish 물고기 exposed to these chemicals 이러한 화학 물질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또 나왔네. 이러한 화학 물질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러한 화학 물질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합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 동사 강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appear이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거든. 저 appear이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do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화학 물질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do, 정말로 숨는 것처럼 보입니다. appear to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그래. 정말로 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다 끝나고 조금만 힘내. However, 하지만 observation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관찰은 의문점을 들어 올립니다. 의문점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관습적인 뭐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이 뭐야? 그 니네 학교 출제 경향성 봤을 때 이거를 쓰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뭘까? 이게 화학 물질은 이건 뭘 위한 거야? 알람을 위한 거야. 그치?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건 천적이 나타났을 때그 천적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다가 컨벤셔널 뷰야. 꼭 알고 있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자, 어떤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의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환점이지. 무슨 얘기냐면, 전환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건 천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할 거야. 뭔가 다른 관점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전환점이고 이게 간접쓰기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왜 띄어쓰기 안 됐을까? 어떻게 부상당한 물고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뭐로부터? 그 종에 있는 다른 애들을 도와주는 걸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도와줄 건데 뭐 하라고 도와줄 거냐면 천적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이거지. 내가 공격을 받았어. 화학물질을 내뿜을 거야. 그럼 내 친구들한테 천적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내 친구들은 이익을 받잖아. 근데 나한테는 대체 무슨 이익이야? 이거야. 이 말이 그거야. 그럼 나한테 대체 무슨 이익인데? 부상당한 애는 대체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아마도 부상당한 물고기는 Do not release these special chemicals to benefit others. 부상당한 물고기가 다른 애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게 아니고 Not A but B지 아니고 뭐다? Rather 그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 등장한 거지. 그러니까 전환 이후의 내용이 여기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들은 They might be attracting additional predators. 그들은 부상당한 물고기들은 끌어당겨 추가적인 천적을 어떤 천적을 That may interfere with the initial attacker. Initial, 초기의 공격하는 애니까 얘가 천적일 건데 처음에 나를 공격했던 애를 방해할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천적을 끌어당겨. 이거지. 내가 공격을 당했어. 화학물질을 분비를 했다. 그 화학물질 냄새를 맡고 다른 애가 나를 또 공격하러 온 거야. 그러면은 둘이서 싸우는 거지. 둘이서 이제 나를 잡아먹겠다고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어떠한 결과를 내면서 result인이 어떤 결과를 내다라는 뜻이잖아. 분사구문이니까 어떤 결과를 내면서 The release of the captured prey. 그 사로잡힌 먹이가 풀어진다. 사로잡힌 먹이가 이렇게 풀려나간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이 사로잡힌 먹이는 얘야, 이 부상당한 물고기. 얘가 사로잡혔지, 천적한테. 근데 천적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사로잡힌 먹이가, 부상당한 물고기가 도망갈 틈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애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다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보면은 여기에 연결사가 하나 등장을 했고 이 연결사 문장 자체가 글 전체에 대한 전환점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접쓰기를 내는 게 분명히 가능할 거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자.